취향은 어떻게 되세요, 평소에?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진 않아요. 자주. 근데 술을 원래 좀 옛날에 많이 마셨었는데, 근데 지금은 술 마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어, 진짜요? 회식이나 이런 거 좀 많지 않으세요? 별로. 별로 없어요. 저는 회식이 별로 없어서. 근데 한 번 마시면 많이 마시긴 해요. 가장 많이 드셨을 때는 어느 정도? 최근이어야 되는 거죠? 아니요. 그건 상관없어요. 네. 어릴 때는 많이 마셨어요. 어릴 때는 셀 수 없이. 네네. 소주로 하면은 뭐 이때 많이 마셨어요. 아... 맥주를 잘 못 마셔요 제가. 아, 원래 소주가. 네, 소주로 약간 이게 뭐라고 하면은 와인, 맥주, 네. 막걸리 쪽을 잘 못 마셔요. 아... 일단은 뭐 작업할 때도 그렇게 막 부담을 갖고 하는 작업은 아니었어요. 이거를 뭐 전에 작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강박도 그렇게 있진 않아요. 오히려 편하게 작업을 하고 제가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. 약간 부산이도 그렇고 아빠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네. 그 주인공들 보면 감독님은 좀 평소에 스스로 어떤 아빠라고 생각하세요? 많이 모자른 아빠죠, 사실. 맞다. 그리고 뭐 잘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일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. 이게 일이 뭐 끝도 없고 또 영화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영화를 하면은 좀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좀 일찍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남한테 또 팬을